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광부들과 간호사 누이들이 이영만리 독일 땅으로 떠났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곳. 말이 통하지 않아 갑갑했습니다. 커피를 된장국이라고 부를 만큼 세상 물정에 어두워 서름도 많았습니다. 번 돈 거의 전부를 고국에 보냈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동생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보릿고개를 넘는 큰 힘이었습니다. 이들의 송금액은 한때 GNP의 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충은 어느 날 국가 지도자의 신화로 바뀌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16회 박정희 독일 방문의 진실. 여보세요. 324호 검사실 김검사입니다. 예, 주진우 기자시죠. 정원으로 나와주세요. 잠깐만 다녀가시면 돼요. 검사님,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못 나가겠어요. 검사님, 제가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근데 검사님 말만 들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못 가겠어요. 천기누설 주 기자의 사법 활극. 검사님께 전화 왔을 땐 당황하지 말고 이 책을 읽으면 끝. 그러면 검사님이 당황하십니다. 백여 건의 고소 고발과 수십 차례 소환 경험을 가진 주술사, 아니 주 기자가 알려주는 친절한 소송 설명서.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기울어진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서점 매대 좌측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독일 방문 기간에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 등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 나라 발전의 종결권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건데 조국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5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아버지께서 독일로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종잣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1억 5천만 마르크 상업 차관. 이를 얻기 위해 광부 8천 명, 간호사 만 명을 독일로 보냈고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상업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눈물 드립이 등장한다. 목 놓아서 손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사진도 봤습니다. 사관을 빌리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했던 저희 아버지께서 함보른 탄광에 찾아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를 하인리 리브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내밀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그 손수건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든 역사적인 손수건입니다. 이역만리로 파송된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박정희의 눈물은 독재자, 쿠데타, 남노당, 일본 괴뢰군 장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강인함 뒤에는 인간미가 있는 지도자, 이 땅의 보수가 흔히 구사하는 신화화의 전형이다. 그런데 사실일까? 오늘 여러분을 박정희 독일 방문, 그 디테일의 세계로 초대한다. 오늘날 위대한 경제 건설의 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부흥상을 두루 살펴보고 아울러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분발하는 회기에 찬 우리 한국 국민들의 결의도 또한 그들에게 소개하는 동시에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문화교류의 터전을 보다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967년 독일에 온 간호사 최숙녀 씨의 인터뷰다. 한국에서 부잣집 큰며느리가 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독일까지 오게 됐습니다. 평범하게 한국에서 살았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독일 마인츠 대학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수술병동 수간호사로 있는 강은자 씨. 그녀는 우리나라가 조금만 잘 살았더라면 독일까지 와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둑 간호사의 삼파 역할을 한 이수길 박사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가난한 조국이 차관을 얻기 위해 볼모나 노예로 팔았다는 식으로 바둑 간호사를 포장했습니다. 바둑 간호사들의 피와 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르한트 독일 수상과의 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10일에는 함부른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가운데에 눈치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광산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베풀어진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이라도 닦아놓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에서는 삼천피드 지하에서 파낸 탄으로 만든 접시를 선물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부는 광부들의 숙소를 두루 시찰하며 이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폈고 파고다 담배 등 모국의 선물을 전하면서 이들의 향수를 달랬는데 이날 박 대통령을 맞은 광부들은 친부모를 맞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파독 간호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 한 토막입니다. 2004년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얻어 전 언론에 소개된 김충배 전 육사교장의 글인데요. 지어낸 이야기라는 전제로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내어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던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 앞으로 몰려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 여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위로하고 있었다. 광부들은 리프케 대통령 앞에 큰 절을 하며 울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좀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리프케 대통령도 울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리프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2003년 9월 3일자 조선일보 눈물 젖은 역사를 가르치라는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단상에 올라섰다. 그 순간 한보른 탄광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차츰 커지던 애국가 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목부터 목맨 소리로 변해갔고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에 이르러서는 울음소리가 가사를 대신해버렸다. 결국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본인도 울어버렸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광부들에게 파고다 담배 500갑을 선물로 나눠주고 돌아갈 차에 올랐다. 차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쓰는 박정희를 보고 곁에 앉은 리프케 서독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박정희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1964년 12월 10일 서독 루르 탄광지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선일보는 이내 노동계 486을 향해 날을 세운다. 불과 40년 전에 이 사건을 지금 이 나라에서 아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쥐고 흔드는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이 그때 14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 배우 문성근과 명계남이 각각 10살, 11살 무렵이다. 그러니 486들이야 이 눈물 젖은 역사를 알 턱이 없다. 독일 땅에 도착한 한국 간호사들이 처음 맡았던 일은 알코올을 묻힌 거즈로 사망한 사람의 몸을 닦는 작업이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았다. 동네마다 엿장수를 동원해 머리카락 파쇄를 외치며 길게 따내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 학비 보태주려고 머리카락을 잘랐고 또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예쁜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고민형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조국 근대화의 점화는 바로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바독 간호사와 관련된 일화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한 교민에 의하면 광부 악단이 애국가를 연주하자 눈물을 보인 간호사들이 좀 있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담배를 나눠주고 떠났을 뿐이다. 리프케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이 제공한 박 대통령 독일 방문 일정표에도 함보른 탄광회사에서 광부와 간호원을 만난 그 자리에 리프케 대통령은 없었다. 독일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박 대통령과 리프케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이 한 번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김충배 전 육사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서독 대통령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구 세대가 같이 가자는 의미이지 박정희 미화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을 쓴 강천석 전 논설주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동역을 맡은 백영훈 교수의 회고록을 읽고 자료를 모아서 글을 썼어요. 나중에 백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리프케 대통령이 뭐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백영훈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리프케 대통령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고 의전 실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에 온 나라가 노란한 셈입니다. 노란한 사람들 혹시 믿고 싶은 이야기만 진실로 믿는 버릇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은 약소국, 최빈국 대한민국이 상업 차관을 들여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을까? 1961년 12월 독일은 한국의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은 당시 제3세계 30여 개국에 개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광부가, 1966년에 간호사가 파독됩니다. 상업 차관을 들여오는 조건으로 광부, 간호사가 파견되었다는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본국에 송금하는 수수료를 담보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았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간호사들은 한 은행만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도착한 간호사들이 시체를 닦는 일을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 과연 그럴까? 파독 간호사 하민자 씨 말이다. 허드렛 일을 하고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체를 닦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정신병으로 자살했다, 돈이 없어 고국에도 오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일부에서 광부, 간호사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박정희의 전지전능한 리더십으로 연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양적 팽창을 했던 박정희 정권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박정희의 유능함을 강조하려는 묘한 이미지 메이킹이었던 것이지요. 그게 먹혔고, 그래서 그의 딸이 실력과 진정성을 제대로 검증받지도 못한 채 제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깨 방송 촬영 2012년 2월 29일. 배경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 통역관의 강연. 여전히 그는 자신이 허위로 드러난, 그래서 나중에 정정한 말을 또 하고 다녔는데,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고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지하천매에 따서 일하는 광부들이요, 올라와 앉아있는 광부들이 500명 앉아있습니다. 얼굴이 새카매요, 새카매. 눈만 맺다오면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요, 막 말문이 맥혀버립니다. 단상에 올라가자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의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국가가 나오는데요, 목이 못 따라가요. 눈물에 파르르 서로 깨닫고 서로 울어요. 서로 울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 혼자 흐백합니다. 애국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가지고 간 연설문을 읽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연설문을 놓고 읽으려다가 그냥 놓아버리고 박정희 울어버린다. 거기서 여러분,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의 이 새카만 얼굴을 보이게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합시다. 우리 후세에 훌륭한 나라 물려줍시다. 참 일어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소리. 한 시간 동안 서로 깨앉고 서로 깨앉고 간호들이 막 올라와서 유교사를 붙잡고, 어머니, 어머니 이제 가고 싶어 죽겠어요. 나 된다 주세요. 또 울고 또 울고. 독일 아웃반 올라오는데요, 3시간이 걸렸어요. 난 앞에 탔죠. 박정희 대통령 바른 쪽이 타고 독일 대통령 왼쪽이 탔습니다. 세상에. 나는 박정희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창문 열고 차를 못 가게 해놓고 뒤돌아보고, 돌아가, 돌아가, 나 그냥 못 가, 나 못 가, 나 못 가. 또 울고 또 울고. 독일 대통령이 자기 손수건 가지고 우리 대통령 누구를 탔습니까? 노인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 힘내세요. 또 울고 또 울고. 참으로 우리 역사의 현장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십니다. 주진우 현대사 제16회 박정희의 독일 방문의 진실편이었습니다.
제가 기자인데요. 기자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내가 밥벌이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기자가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이렇게 제가를 물린다고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주 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근혜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실용서로 냈는데 법이 약자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한테 밉보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피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소송 내용이 제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줘. 주 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